케이타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저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시 가는 데야 블로킹! 케이타! 케이타! 야, 앞에서 춤추면 너희도 춤춰. 폭점 블로킹! 자, 이런, 김영진! 이... 올 시즌 V리그가 불문율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다, 아니다, 납득할 수 있는 열정의 표현이다. 선수와 감독들까지 서로 충돌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GS 칼텍스전에서 뜨거운 화제를 몰고 왔던 김연경의 감정 표출. 이틀 후 이번엔 남자 배구의 인기 스타 케이타의 세리머니가 논란이 됐습니다. 득점 후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배구의 불문율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펠리페는 케이타를 향해 돌아서서 세리머니를 하라고 지적했고 다른 선수들도 심판에게 항의했습니다. 부심이 설명하는 차원에서 넘어갔지만 경기 후에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어젠 불문율 논란에 감독들까지 가세했습니다. 한국전력 리베로의 괴성이 선수들을 조롱했다며 대한항공 사틸리 감독이 격한 반응을 보였고 장병철 감독까지 나서면서 두 감독 모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세리머니와 과격 행동을 놓고 분위기가 과열되자 한국배구연맹은 오늘 감독과 심판들이 참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별한 경기들이 이제 펼쳐지다 보니 과열되는 현상이 좀 보이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도 좀 듣고 적절한 제재를 해서 경기가 원만히. 상대편 코트로 공을 쳐내고 광고판을 걷어차기도 하고 은연중에 나온 열정 가득한 승부욕인지 불문율을 깬 비매너 행동인지 팬들의 반응도 엇갈리는 가운데 흥행 돌풍 중인 프로배구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세련된 운영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는 또 어디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다녀오셨나요? 올 시즌 아주 주가가 높아진 V리그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 11일 1라운드를 마치면서 이제 초반부를 돌았습니다. 좀 어떻게 흘러갔던 초반이었나요? 여자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역시 한국생명, 역시 김연경이다 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라운드 한국생명이 전승을 했는데 승점을 뺏긴 게 한 경기밖에 없어요. 이제 5세트 가는 게 한 경기밖에 없는 거죠. 이재영 선수, 이다영, 쌍둥이 자매, 김연경 선수 사실 여기에 가려져 있지만 루시아 선수도 되게 좋은 예고인 선수고 워낙 국가대표 라인업이 다 모여 있으니까 김연경 선수 효과가 컸기 때문에 네. 개인 기록도 좋았고 팀 전체의 효과도 컸고. 자, 여자부가 예상대로 흥국생명의 독주체제였다면 남자부는 이거 완전 식스센스급 반전이다 싶을 정도로 예상외의 팀이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배구 관계자들도 예상 못했던 판도긴 한데 안녕 중하위권에 있던 두 팀이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1라운드 때 OK금융그룹이 1라운드 전승을 해서 1위를 했고 KB손해보험이 그 OK금융그룹에게 마지막 경기에 패하면서 2위를 하는 상황인데요. 아, 1라운드가 끝나자마자 놀랄만한 트레이드 소식이 전해졌어요. 너무 놀랐을 것 같은 게 현대캐피탈의 주장 신영석 선수가 포함된 이 트레이드였잖아요. 현대캐피탈이 아 지금 성적보다는 신영석 선수를 다른 팀에 보내고 더 좋은 자원들을 받자. 그래서 내년 시즌 1라운드 1순위 드래프트 지명권도 받았고 그리고 한국전력에서 좀 미래로 꼽는 김명관 선수와 그리고 이승준 선수를 이제 받는 트레이드를 했는데요. 한국전력 입장에서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한 경기를 못 이겼습니다. 실연패에 빠졌기 때문에 좀 이기는 게 급선무잖아요. 절박한 마음으로 트레이드를 했고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엔 미래를 위해서 잠시 이제 쉬어가는 이런 선택을 했고 앞으로의 두 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올 시즌 남자분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가 좀 화제였다면 1라운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로 KB손해보험의 케이타 선수입니다. 만화에서나 그렇듯한 네. 선수가 나왔죠, 갑자기. 그런데다 또 나이도 19살, V리그에서는 최연소 외인 선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실력도 그런 타이틀만큼 어마어마한데 이 케이타 선수 플레이들 중에 저는 이제 제일 좀 소름이 돋았던 건 노룩 스파이크. 다시 한번 올립니다. KB 돌려치기입니다. 여기 나왔네요. 머머리 케이타의 아
아티스틱 스파이크입니다. 사실 공이 어렵게 올라오니까 친 거 없네요. 연습장에는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는 해요. 실전에서 그렇게 득점이 돼버리니까 뭐 다들 놀란 거죠.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배구만 한 게 아니라 예전에 농구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다양한 플레이가 나오는 거란 얘기도 있거든요. 아버지가 농구를 원래 하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농구를 해서 그런지 그 경기 때 보시면 사실 이 선수가 무슨 레이업 슛을 하나 라는 스텝이 막 나와요. 정상적인 스텝을 밟아서 때릴 수 없는 상황에 이 선수는 그냥 성큼성큼 한 발로 톡톡 때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케이타 선수가 말리 출신이잖아요. 말리 출신인데 이 선수 아무도 못 말립니다. 좀 크게 웃어주세요. 데뷔전에서 40득점을 이미 기록했고 지난 3일에는 역대 한 경기 최다 득점 2위 54득점을 기록했거든요. 54점은 본인 개인 최다 득점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에서 뛸 때는 30점대가 최고였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반응은 그렇게 무덤덤하더라고요. 이 선수 이렇게 잘하는 비결이 뭔가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점프력이 상당해요. 4점을 재는 게 있어요. 점프를 해서 치는 게 있는데 3m 한 73, 4는 그냥 쉽게 치는 뭐 본인은 한 80까지도 쳐봤다고 하는데 브로커들보다 더 높은 데서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압도적인 뭐 사실 KB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케이타 선수에게 완전히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OK저축은행이 KB를 꺾을 수 있었던 것도 1세트 때 오히려 케이타 공격을 하게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1세트를 내줬지만 그 이후에 케이타 차이를 떨어졌을 때를 공략을 해서 이겼다고 하는데 사실 본인은 체력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고 OK 금융그룹 전에서 처음으로 패했을 때 이 선수가 뒹굴뒹굴 거리면서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이상열 감독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눈물을 좀 글썽글썽 거렸다고 해요. 한 번 진 건데. OK 금융그룹을 만나면 뭐 무조건 이기겠다. I just want to say tomorrow 3-0 for us. Just this or nothing. Yeah. 승부욕은 좋은데 이게 오버페이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팀에서도 사실 조금 눌러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상열 감독 그 홍역 시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 야생마거든요. 머리 장발에 장발을 휘날리면서 스파이크 엄청 때리고 이상열 감독도 아 케이타를 보면 그 참 내 예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케이타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저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이고 제일 비슷하다고 보는 건 욕심. 그래서 이상열 감독은 자기랑 비슷해서 그런지 좀 컨트롤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초원에 방목하듯이 풀어놓고 잘 하도록 이제 자기는 이제 도와주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타 선수가 이렇게 실력도 실력인데 매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케이타 선수의 세레모니가 너무 이제 유명하길래 좀 종류를 찾아봤더니 뭐 셀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대팀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이걸 따라한 선수도 있었다면서요. 현대캐피탈 최태훈 감독이 작전타임 때 야 너네도 춤도 추고 해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앞으로 춤추면 너희도 춤춰. 어? 같아. 세터 김현규 선수가 똑같이 이제 블로킹이 성공했나 이런 장면이었는데 뒤돌아서 하더라고요. 거의 뭐 신드롬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V리그를 강타하고 있는데 팬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뭐 댓글 한번 보면요. 오랜만에 남자 배구에 사기캐가 등장했다. 이러다 KB 손보 봄 배구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봄 배구는 진짜 KB의 꿈이죠. 몰빵 배구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이기는 경기를 하니까 선수들이 지금 너무 신이 나고 다들 지금 너무 재밌게 배구를 하고 있거든요. KB 팀에서도 케이타 효과로 바라고 있는 모습인가? KB 손해보험의 반란, 케이타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한 줄평 한번 해볼까요? 어렵네요. 지금 앞에 키보드가 있다. 댓글을 쓴다. 그러면? 지금처럼 끝까지. 지금처럼 끝까지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KB 손해보험이 손해 없는 보험 하나 마련했다. 괜찮았나요?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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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험 광고 한번 하세요. 네, 저희는 다음에도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탐스탐.
따다 해볼까요?